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운동량 보존 관계에 보다가 말았죠. 자,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네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자, 이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충돌이 있거나 또는 융합이 되거나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거나 물체가 폭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1교시 너무 빠지는구나. 5명이야? 자, 그러면. 측 얘기로, 자, 몇 쪽을 살펴보냐면, 자, 여러분들 책에 245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뒤쪽이구나. 충돌의 종류까지 다 했지? 매끈한 면에서 비스듬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246쪽 이야기입니다. 매끈한 면에서 비스듬히 충돌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매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충돌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충돌하고자 하는 면이 있어요. 이 면에 대해서 법선이 하나 있어요. 법선이라는 것은 면의 수직한 선분을 법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면에서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때 한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입사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입사하는 각도를 셌다라고 하자. 자, 이때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오고 있었어요. V라는 속도로 오고 있었는데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하자. 자, 이 물체는 자, 충돌 후에 튕겨져 나간다라고 해요. 자, 튕겨져 나갈 때이 물체 질량의 변화는 없겠지. 당연히 속도는 그 방향으로 자, V'이라는 속도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때 요 반사하는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는 공기 저항이 없고 마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때 이 면과 나란한 방향의 성분을 x 성분이라고 하자. x 성분의 속도는 v 곱하기 자,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속도 성분은 V 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어요. 자, 한편 충돌 후 속도의 X 성분은 V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쓸수 있었고요. 또 이쪽 성분은 V 프라임 곱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써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만약에 반발 계수를 2다라고 가정해 보자. 반발 계수 2다라고 하면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X 방향에 대한 반발 계수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지? Vx분의 Vx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대요. 충돌 후에 x 성분의 속도분의 충돌 후에 x 성분의 속도 b를 반발 계수라고 써줄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수 있다.
2라는 값은, 2라는 값은, 자,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v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x 방향 이렇게 반발계수 정해져 있고 y 방향은 자 어떤 반발계수도 없이 속도 변화가 없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v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은 v 프라임 곱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써줄 수 있대. 왜냐하면 얘는 마찰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씩을 써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반발 계수가 1이라면 벽과 탄성 충돌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벽과 탄성 충돌한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v 프라임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지. 자 그리고 v 사인 세타라는 값은 v 프라임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대요. 자 얘는 이 식을 1식, 이 식을 2식이라고 해볼게. 자 이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면은 이거 제곱해서 더해주고 이거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즉 v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은 v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프라임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네. 괄호의 값이 1이 돼버리지. 따라서 v라는 녀석은 누구와 같아? v 프라임과 크기가 같다. 속도가 같아요. 자 한편 이거를 한번 해보자. 자 2식 나누기 1식을 해보자. 자 2식 나누기 1식 해버리면 얘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돼버리죠.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탄젠트 값이 같으려면 세타는 누구와 같아? 세타 프라임과 같다. 입자에서 탄성 충돌하게 되면 반사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게 반사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이 마룻바닥에서 튕기는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보자. 과학고 내신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지는 식이에요. 과학고 내신에서 겁내 많이 이용되지는 식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다섯 번째, 공이 마룻바닥에 정면 충돌하여 튀어오르는 경우를 보자. 공이 마룻바닥에 정면 충돌하여 튀어오르는 경우를 보자.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반발계수의 측정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죠. 반발계수의 측정 방법이야. 반발계수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손이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저쪽에? 근데 왜 자꾸 저쪽을 계속 봐? 어? 쓰려고? 자, 그럼 반발계수의 측정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자, 어떤 바닥면이 있었어요. 바닥면에 높이가 h인 곳에
위치한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요. 이 물체는 가만히 놓게 되면 자유낙하하지. 자유낙하하게 되는데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얘는 내려오는 내내 G라고 하는 중력가속도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얘가 받는 속력은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이 G, H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인데 자유낙하니까 처음 속력이 0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V라는 녀석은 얼마? 루트 2GH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러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력은 얼마가 되지? 루트 2GH가 되는 거야. 또 이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가정해보자. T라고 가정하면 V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가속도가 지니까 GT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대? GT라고 썼대. 이때 바닥과 반발 개수가 2인 충돌을 했대요.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된 경우야. 자, 이렇게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이 물체는 튕겨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어디만큼까지 올라갔대? 위에까지 H'만큼 올라갔대. 그렇다면 충돌하는 숫자, 충돌 직후에 얘가 갖는 속도는 V'이라고 하면 V'은 얼마가 되지? 대칭이 돼야 되니까 V'은 얼마가 되지? 루트 2GH'이라는 값이야. 또 이곳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T'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얼마가 되지? T'은 GT'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이때 반발 개수 2라는 녀석은 충돌 전의 속도분의 충돌 후 속도의 비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연직으로 뚱뚱뚱뚱 뛰어 다니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지 이지 지워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 전체 루트 h분의 h'이라고 해. 이해 가요? 또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시간을 지을 수 있다면 t분의 t'이라는 것이 바로 반발 개수이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높이가 1m에서 자유낙하해. 그래서 얘가 0.64m까지 올라갔대. 반발계수는 얼마지 이 경우에? 반발계수, 도윤아, 반발계수 얼마지? 0.8이 돼버리죠. 왜 자신이 없어? 자 스스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 은빈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조식 그대로 대입해서 써주면 바로 나오는 값이야. 오케이? 이 정도가 0.84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해. 81cm까지 올라갔다. 36cm 올라갔대. 25cm 올라갔대. 16cm 올라갔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문제를 한번 가서 살펴보자. 원래 문제를 보기 위한 준비야.
이런 걸로 내신 문제 여러 번 출제됐던 적이 있어. 자,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마루가 있어요. 높이가 h인 곳에 물체가 있었어요. 이현빈, 좀 차려. 네 놈, 어디서 졸고 있어? 처음 있던 이 높이를 h0라고 하자. 얘는 바닥과의 충돌이 반발 계수가 2인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내려와서 충돌하는 순간에 속력이 얼마가 된다라고 했어? 얘는 V0라고 하면 V0는 루트 2지 H0라고 하지. 또 여기에서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이 T0라고 한다면 얘는 GT0라고 쓸 수 있겠지. 이때 반발 계수가 2래. 반발 계수가 2야. 우진이 슬슬 졸려오는 것 같은데? 피곤해? 요즘 날씨가 뭐 이래갖고. 그거 아니야? 얼마 전에 부산인가 어디에서 20대 여자애를 알바라고 꼬드겨 갖고선 토막살해한 거? 그거 오늘 얼굴 공개했대. 오늘 얼굴 공개했는데 23살짜리래. 와, 미친 거 아니야? 그 살해 동기가 뭔지 알아? 너 어떻게 알아? 봤어요. 아씨, 세상이 왜 이래? 자, 얘는 자 어디까지 올라갔대? 이만큼까지 올라갔대. 뭔 놈의 세상이 이러냐고? 말도 안 되지. 자, V1이야. 자, 또 얘는 올라갔다가 이 올라간 높이를 H1만까지 갔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잖아, 그치? 이때 떨어지는 데만 걸린 시간이 T1이라고 해. 올라가거나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이야. 연직 상방운동이라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이 같잖아,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한 시간만 얘기했을 때 V1은 얼마가 되지? 루트 이지 H1이 돼버리고요. 자, 얘는 GT1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발 계수가 2인 충돌을 하고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의 속도는 얼마래? V2래.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대? H2만큼 올라갔대. 올라가는 데만 걸린 시간 또는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얘도 똑같이 V2는 루트 이지 H2 또 얘는 GT2 다시 또 충돌하지. 반발 계수가 2인 충돌하면 얘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지? 올라간 높이가 V3라는 속력으로 가서 얘는 어떤 높이까지 올라간대? H3만큼 올라간대. 어이씨, 딴 것도 안 썼구나. H3만큼 가고 자 올라간 데 걸린 시간 T3 또는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T3라고 하자. 그럼 V3란 녀석은 어떻게 되지? 루트 2지 H3 얘는 GT3라고 쓸 수가 있다고 해.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충돌한대. 몇 번이나 충돌할 것 같아요? 얘는 몇 번이나 충돌할까요? 몇 번이나 충돌할 것 같아요? 네? 몇 번 충돌할까요?
번이야? 몇 번 충돌할까? 많이. 몇 번? 일곱 번쯤? 형은 학교가 더 열심히 하지? 어. 오늘 모의고사보다 잘 봤대? 콩. 잘할 거야, 형. 열심히 하니까. 서나, 몇 번 충돌을 할 것 같아? 어, 이음중학교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다. 대답을 잘 안 하는 게 공통점이야. 민성이도 대답 거의 안 해갖고 은빈이가 맨날 대신 대답해줘.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들리거든. 우진아, 몇 번 충돌할까? 어? 여러분? 도현아, 몇 번 충돌할까? 무슨 근거를 열 번이야? 떨어지는 게 열 번을 낼 것 같아요. 은빈아, 몇 번 충돌할 것 같아? 끝날 때까지. 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몇 번? 뒤에 따라 떨어질 거야. 아니야. 왜요? 이런 형태는 항상 똑같아. 몇 번 충돌할까? 내가 뜬금없이 물었잖아. 몇 번 충돌하지? 그럼 답은 뭐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뭐야? 그렇지. 얘는 무한대란 말이야. 무한대번 충돌하게 돼. 아시겠어요?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해해?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볼 수 있다.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번이나 이동할까요?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번 이동할까? 아, 이동한 거리 한번 볼게. S라는 녀석은 전체 이동 거리야. 처음에 얼마큼 내려왔어? H0. 두 번째 얼마큼 움직이지? H1만큼을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EH1이야. 자, 그 다음에는 EH2, EH3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식을 쓰기 전에 얘네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E라는 값은 루트 H0분의 H1. 얘는 루트 H1분의 H2. 얘는 루트 H2분의 H3 똔똔똔똔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H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E제곱 곱하기 H0가 되겠지. H2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E제곱 곱하기 H1이니까 얘는 E4제곱 곱하기 H0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H3라는 녀석은 E제곱 곱하기 H2야. 그러면 E6제곱 곱하기 H0. 똔똔똔똔똔 이렇게 나갔대.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0 더하기 두 배에 E제곱 H0 더하기 두 배에 E4제곱 곱하기 H0 더하기 두 배에 E6제곱 H0 더하기 똔똔똔똔똔 이렇게 나간 거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생기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H0 더하기 두 배에 E제곱 H0 곱하기 1 플러스 E제곱 플러스 E4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돼. 얘는 규칙성이 있어. 어떤 규칙성이 있지? 첫 항, 아,
어떤 임의한과 다음 항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지? 어떤 관계 갖고 있어? 이 제곱만큼을 곱해줘야 되지. 이렇게 자 먼저 항과 앞선 항과 뒷선 항의 일정한 비대로 자 비 전체 값이 변화되는 이러한 수의 나열들을 뭐라고 부르지?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지.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해. 수학 시간에 수열 배웠니? 배웠니? 수열. 서원이 수열 배웠니? 응? 왜? 도윤이도? 수열도 몰라? 아니야. 이건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건데 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써. 이 제로 더하기. 이거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냐면 좀 어려운 문제에 이걸 쓰는 문제가 있었어. 노가 이걸 어떻게 노가다 해? 노가다 안 하고 알려줬다니까 쌤이. 학교 쌤이 알려준 거야 이거. 난 라떼 안 먹어. 나 아 먹어. 난 아야. 난 라떼 싫어해. 단 거. 단 거 왜 싫어하는지 알아? 단 거. 단 거 위험하잖아. 단 거 안 먹어 나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봤니? ABCD를 가르쳐주는 거야. 선생님 알고 있는 이상해요. 아니. 나 진짜 왜 그런 것만 뜨니? 어떤 그 제3세계 국가야. 응? 제3세계 국가인데 꼬맹이들 앉혀놓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D, A, N, G, E, R, O, U, S 애들이 쫓아해. 땅고러스. 땅고러스. 웃기지 않니? 어? 뭐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르쳐줘. N, A, T, U, R, E. 난 그거 배우잖아요, 일본 애들. 나또루. F, U, T, U, R, E. 후또루. 진짜 이렇게 가시다니까? 그 다음에 G, O, O, G, L, E 구글이라고 안 하던데? 그럼 뭐예요? 구룩구룩구 하고 넘어가던데? 응? 근데 그런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거를 보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생각나는 거야. 중학교 때 1학년 때 선생님이 1학년 때 영어를 하던 선생님이 시골서 있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원래 영어 선생님이 아니야. 옛날에 상치 과목이랄까 학교에서 부족한 선생님들을 학교 옛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했거든. 그래갖고 이 선생님들한테 다른 과목을 교육시켜갖고 그 과목을 수업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영어 선생님이 된 선생님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이 선생님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 부인이 부자야. 부인이 탕광주야. 엄청난 부자야. 그래갖고 자기 남편이라고 차를 사준 거야. 그래갖고 이 선생님은 수업은 되게 못하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집에다가 승용차를 모셔다 드려갖고 잘 보여.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무슨 뜻이지? It is a pencil.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어? 펜시가 펜시가 어때서? 니네 펜슬 살려면 펜시가 하잖아. 자, 봐봐. It is a pencil 이라고 보통 하거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선생님. 진짜 실화야. It is a pencil. 이렇게 가르쳤어, 진짜로. 맞아요. 응? 뭘 맞아? 맞잖아요. 아, 알아본 것 같아. It
is a pencil. 아, 보통 영어 선생님 그렇게 발음하진 않잖아. 요즘 영어에서 가만히 멋있게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 됐더라고요. 어? 펜슬 됐더라고요. 요즘 영어에서 더 그래요. 펜슬 됐드? 아니, 됐을. 대들? 됐드 이렇게 읽고. 요즘 영어 선생님 심한데 발음 진짜 그래요. 아, 요거? 니네도 니네도 그렇게 가르쳐? 저희는 그냥 대시랑. 요즘 영어는 더 가만이에요. 저보다 덜 하네요. 인근에 있는 이음 중학교 대뜨라고 가르치니? 혹시 이 선생님 아니야? 남자 선생님이셔? 여자예요. 아, 딸인가? 그 선생님 딸인가? 아니, 나중에 현이 오면 알 거예요. 아, 서운 중학교? 네. 그래갖고 학교가 서운했구나. 듣기 평가 전에 클래식 뭐 나오는데? 쌤이랑 개싸움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잘린 거네?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너 그거 생기부에 아무것도 책 안 해줬구나. 그 선생님은 잘 먹었어요. 완전 열심히 먹었어요. 다른 선생님한테 찍힌 거지. 다른 선생님이랑 엄청 친했는데. 요즘은 진짜 위험한 게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훈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 그래갖고 교훈대학교 선생님들이 친구나 막 다 엮여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너가 전학을 가도 그 학교 선생님의 친구나 누가 다 있어. 그래갖고 어? 얘 요번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고 치고 갔어. 어? 그래? 이 새끼 안 되겠네? 저 완전 예뻤는데. 진짜? 네. 예쁘지도 않는데? 네. 그게 그거랑 다르죠. 현이한테 못 물어보겠는데? 아이고 저런. 너 죽었나 보다. 얘가 아이고. 6월 달에 과학을 안 듣겠대. 아이고. 미친 거 아니야? 이천이는 또 병원 갔고. 병원비 진짜 개 비쌀 텐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정윤이 결석, 서진이도 안 오고 유나는 지각. 아니 서진이는 어디 갔을걸요? 강아랑 온다 오늘 어디 갔어? 응? 어디가? 강아랑 온다 오늘 어디 갔어요? 어딜 가?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이런 약속이 있어. 처망이 1이고 두 녀석 사이에 이 비가 일정하지. 이 비를 공비라고 해요. 무장공비는 아니야. 비무장공비야. 공비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비율이란 뜻이지. 이게 얼마야? 2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등비수열이라고 해. 오케이? 어, 이거 끝항 알고 있다면 우리 구할 수 있는데 끝항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이 천항과 나중항을 더해서 이 절반만큼 곱해주면 전체 합이 되는 거지.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가운데 거 빼버리고 나중에 걔만 더해주면 되고 짝수이면 그 절반까지의 숫자 곱하기 해주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무한해. 무한해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 무한등비수의 합공식을 이렇게 씁니다. 1 마이너스 공비. 공비면 얼마야? 2제곱분의 처망. 아씨, 앞에다 써줘야 되는데. 잠깐만. H0 더하기 2제곱 곱하기 H0 곱하기. 자, 얘는 1 마이너스 공비의 제곱분의 초항을 곱해준 값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통분을 시켜봐. 1-2제곱분의 얘 해주면 얼마가 돼? h0 빠져나오니까 1-2제곱 더하기 2제곱이 돼버렸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제곱분의 1+2제곱 곱하기 h0가 된다라고 해요. 이게 멈출 때까지 동안 거리야. 만약에 반발 개수가 1이라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무한대번 무한대 길이만큼 충돌하겠지. 만약에 2가 0이라면 얘는 얼마? 뚝 떨어서 붙어버리고 끝이야.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짬편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무한대 번 충돌하니까 이 시간 또 무한대가 되겠네? 안 그래. 한 값으로 수렴해 가는 값을 갖게 돼. 횟수는 무한대 번이지만 자,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해 보자. T는 T0 더하기 T1만큼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T2만큼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T3만큼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이해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T0 더하기 2, 2T0 더하기 2, 2제곱 T0 더하기 2, 2세제곱 T0 더하기 똔똔똔똔이 되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T0 더하기 2, 2T0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세제곱 플러스 똔똔똔똔똔 이런 식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T0 더하기 2, T0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야. 1 마이너스 2분의 앞에 항과 뒤에 항 차이의 B가 이만큼 나지, 그지? 공비가 2란 말이야. 초항 1이 됐대. 자, 그래서 얘는 통분을 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2 곱하기 T0가 됐지. 즉 이 값은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T0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요. 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줬고, 로켓 얘기는 할까 말까? 로켓 얘기? 아, 이게 1학년 때는 안 배우고,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작년 같은 경우 1학년 기말고사에 나오는데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진과 같은 경우에도 중간이나 기말에 나올 수 있어, 2학기 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 적분을 해줘야 돼. 질량 중심 얘기도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 해줄까? 질량 중심? 이것도 물리 과정에서는 안 배우고 일반 물리 들어가서 배우게 될 거야. 고급물리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시간 너무 잡아보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자. 자, 이번에는 열과 에너지라는 단원입니다.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권의 이제 후반부 가장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손인 앞에 영상들 보고 있니? 안 보는구만. 봐. 안 그러면 진짜 바보스러워져. 왜 똑똑한데 왜 바보가 되려고 해? 똑똑해도 멍청하다고 욕먹는데. 응? 도윤이도 학교 가면 오, 애들이 잘한다고 하지, 그치?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왠지 바보 된 느낌이지. 우진이도 그치? 요즘 그래도 좀 나아졌지. 깨우치고 있지, 조금씩, 그치? 은빈이는 맨날 멍청하다고 혼나잖아, 그치? 학교에서 겁내 잘해도, 그치? 어? 학교에 모든 선생님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치? 아니구만. 자. 하준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하준 선생님들한테 미움받는다. 그치. 아주. 쌤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맨날 이상한 질문. 저번에 한번 좀 귀찮게 갖고 선생님한테 혼났지. 혼나는 것도 있고 형들이 싫어했어요. 맞아, 이게 맞다. 하, 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하니까 그렇지.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지 말라고 학원에서 되게 많이 혼났는데. 학원선 덜 그래. 나한테 뒤지게 많이 혼나갖고 1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선생님한테 혼난 게 아닌데도 아직도 그런 그 새끼 아니면 흰 새끼인 거예요. 요즘 또 상우쌤한테 엄청 혼난다며. 상우쌤한테 혼나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 화학쌤한테 혼나고. 원석쌤 화 안 내는데? 원석쌤 화 냈어요. 그번에 시험 때 그때. 원석쌤이 화낸 거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원석쌤 화 안 내는데. 아, 내 앞에서만 잘하는구나. 새끼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합격성이 좀 떨어져요. 성공하려면 아부를 되게 잘해야 돼. 선생님 친구 한 녀석이 선생님 친구 두 녀석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물리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하나는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원이 있거든. 여기에서 이제 병역 특례로 군복무를 마치고 또 한 친구는 현대연구소가 거기에서 병역 특례를 마쳤거든. 그래갖고 둘이 비슷한 때 미국으로 유학 갔어. 한 녀석은 텍사스로 유학 갔고 또 다른 녀석은 북부지방 쪽으로 유학 갔거든. 근데 북부지방으로 유학 갔던 친구가 전공 교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 텍사스의 같은 학교로 둘이가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 그래갖고 박사학위는 먼저 간 녀석 그 원래 이제 텍사스로 간 녀석이 먼저 받았거든. 둘 다 전기전자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이 전기전자로 박사학위 받은 먼저 받은 녀석이 한국의 일자리가 별로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미국에 눌러 산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 그 미국 교수가 중국 사람이야. 이 사람이 미국에 한 푼도 없이 유학 와갖고 몇천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었대. 미국에서 쌓은 거야 그거를. 뭐 특허, 연구 사례비 뭐 이런 걸 연구를 통해서 번 돈이야. 그래갖고 회사를 차린 거야. 벤처 회사. 그래갖고 박사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그 회사에 소속시켜가지고 돈을 주는 거야. 월급을. 미국은 가장 비싼 게 의료보험이지. 의료보험까지 교수가 들어줘. 그리고 이 친구는 한 달에 월급이 천만 원이 넘더라고. 그때 20몇 년 전이야. 그럼 무지 많은 거야. 우리나라 부장 연봉이 하나에 6, 7천 하던 시절이야. 걔는 미국에서 연봉을 약 1억 2, 3천을 받았다고 못 받아도 세금 빼거든. 그리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많이 줬고 나중에 이제 북부지방에 있다가 전학 간 친구는 한 7, 800만 원 정도를 줬대. 근데 막상 국내 들어오려고 하니까 삼성에 그때 당시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과장 마로봉 부장 되기 직전 그렇게 주고 월급이 한 달에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더래. 그래갖고 얘가 그 돈 갖고 갑자기 생활이 쪼그라들잖아. 미국에다 집도 샀는데 2층 집. 아 옛날에. 그러니까 얘가 고민하다가 미국에 그냥 있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간 녀석이 뭐라고 해야 돼? 기술력이 되게 좋아. 애가 아이디어가. 그래갖고 사람들하고 아이디어 얘기를 많이 해. 딱 보면 되게 똑똑해. 그래갖고 얘하고 한국 쪽의 기업체하고 연결된 데가 되게 많은 거야. 많은데 삼성 쪽의 일을 지가 선생님이 옛날에 삼성 다녀갖고 삼성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걔가 알아. 그래갖고 삼성 자리는 그 친구한테 주고 지는 LG로 갔거든. 그래서 둘 다 차장으로 왔어. 차장. 부장이 아니고 차장으로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때 삼성원회가 연봉 9천 플러스 알파. 이 알파 때문에 온 거야. 그리고 LG가 녀석이 8천 플러스 알파를 받기를 하고 왔거든. 물론 이 알파는 서로 다른 거야. 왜 LG를? 근데 차장 인센티브가 짭짤한데. 그 생각 안 했어 얘는. 내가 얼마나 빡세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얘 올 때만 해도 빡셌던 시절이야. 그래갖고 얘가 들어왔는데 각각 들어왔는데 천만 원 보고 좀 편하게 살라고 들어온 거야. 이 녀석은 성격이 학교 다닐 때 어떠냐면
이걸 무지 잘해. 처세술이 무지 빨라. 예? 근데 이 녀석은 똑똑한데 실험적으로는 뭐 거의 상상을 불허해. 얘는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얘는 실험적으로 빠삭한데 상상을 불허하는 게 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자기 의견이 꺾이면 다 무시야. 이 좆도 못하는, 좆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타협이 없어. 그 나중에 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회사 그만뒀어.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 받았냐면 이렇게 되는데 진급 되겠니 안 되겠니? 얘는 쭉쭉쭉 올라가고 상무가 됐어. 근데 얘는 안 올라가는 거야. 직급에서. 심지어 얘가 들어올 때 차장으로 들어왔는데 나올 때 이 회사 그만둘 때 부장이었거든. 얘 차장일 때 그 밑으로 들어왔어. 애가 하나가. 근데 얘가 얘 위에 상무가 돼버린 거야. 아, 얘 위에 부장이 됐구나. 얘 부장 되기 전에 부장이 돼버렸어. 후배가. 근데 얘네 회사에 선생님 진짜 친한 1년 후배가 다니고 있었거든. 걔가 상무였어. 선생님 1년 후배가 상무였어. 선생님 2년 선배가 과장이었어. 거꾸로 되지. 대학을 나하고 같이 졸업한 선배가 과장인데 같이 나하고 이제 같이 졸업한 후배가 상무로 왔어. 얘도 미국 유학 갔다 왔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를 계속 할 거면 미국에 유학 가라고 해. 한국에서 하는 거는 쓸모없어. 그래갖고 얘가 부장이 됐는데 얘를 복도에서 막 깐 거야. 말로. 근데 얘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 선배잖아. 1년 선배잖아, 얘가. 얘는 내 친구니까. 지나가다가 얘가 짱 열받았어. 킹받아갖고. 야, 일로 와봐. 야, 이 새끼야. 너는 위아래도 없니? 최 차장이 네 입사 선배잖아. 지금 네가 어떻게 해갖고 부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야, 입사 선배잖아. 차장이래도. 그리고 내 학교 선배야, 이 개새끼야. 까불면 죽는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얘가 스트레스 줬대. 그러니까 관청 다니다가 막 짜증나니까 부장 되자마자 얘는 또 상무 가고 열받으니까 그냥 그만둬버렸어. 대박이지. 그래서 처세술이 중요해. 세상 살아가는 게 처세술이 중요해. 나만 잘났다고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처세술이 무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둥글둥글해야 돼. 남 무시하면 안 되고. 아니 속으로 무시해. 근데 자꾸 속으로 무시하다 보면 겉으로도 무시하는 게 티가 난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빈아, 선생님 지난번에 MBTI 뭐라고 그랬지, 네가? 내 거? 기억도 없지? 선생님 해보니까 INFS더라. INFJ.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뭐 비슷해? 아이엔까지만. 제이도 맞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럼 P라고 그랬어? JP라고 그랬어? 네? 맨 뒤에 거 P라고 그랬어. 아, F라고 그랬어. F는 뒤에 두 번째 건데? 그러니까. F만 틀렸다고? 그렇죠. 그럼 T같은데? 자, 그래갖고 보니까 예수가 MBTI가 선생님과 같은 거 예수와 거대. MBTI를 어떻게 해요? 뒤졌는데 추종해 볼 때 근데 히틀러도 INFJ래. 그래갖고 이 성격이 양면성이 있대. 예수와 양면성이 있어요? 어?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예수? 가식이지. 속으로는 사악한데. 자, 그것도 있잖아. 동양사상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 응? 사람 애초에 악하게 태어나는 거야.
안 배워도 못된 짓 많이 하잖아 어릴 때, 그치? 어릴 때요? 저 완전 착했는데. 일단 너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괴롭혔잖아. 안 괴롭혔는데요? 빽빽 울어대느라고. 안 울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아니에요. 응? 오줌 싸고 똥 싸도 울어. 안 쌌어요. 배고프다고 울어. 안 배고팠어요. 아, 배는 고팠다. 근데 싸질 않아갖고 지금 부은 거구나? 아니요. 그때 못 싸갖고. 안 싸질렀어요. 자, 1. 선생님이 또 요즘 저 깐난애기 때 수업을 했었대요. 과제가 하나 생겼어 선생님이. 학원 저 선생님들 담배 피는 휴게실 쪽에 비둘기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비둘기 똥이 생겼어. 똥이 검은색이야. 상훈 선생님은 저 새끼들 몸을 처먹었다고 하는데 어? 오징어 짬뽕 처먹었나? 뭐야 처먹어? 오징어 먹물 짬뽕. 선생님 볼 땐 이 새끼들이 아스팔트를 콕콕 쪼대잖아. 그걸 쳐먹어갖고 아스팔트를 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꺼매! 걔 담배 피우는 거 왜요? 어? 걔는 담배 피우는 거 왜요? 선생님 그거 니코틴? 내, 선생님 냅두고 가면 걔들이 그 나머지 다 먹잖아. 아~ 담배 피우는 거 왜요? 다 타르예요. 타르구나. 아 어쩐지. 자 비둘기 입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걔들 지나가도 나는 거야? 어 새끼들 참. 무섭지 그치? 현이가 찔찔매는 거 보면 알지. 누구요? 자, 1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1이란 이거 지난 단원이다. 빠르게 해도 되겠지? 자, 얘는 기호로 쓸 때 work이라고 해서 W라는 기호를 써요. 자, 1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줄 수 있습니까? 1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물체에 힘이 가해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자 물체는 힘은 물체 일을 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힘이 물체에 작용해서 일을 해줄 때는 반드시 힘 자체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힘이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된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때 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어떤 물체가 마찰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일단 없다라고 해도 자 이런 위에 면 위에 놓여져 있어. 이 물체가 F라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F라는 힘을 받고 있을 때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얼마큼을 이동했다라고 하지? S만큼을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S만큼을 이동하였다. 자, 이때 1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F 곱하기 S라고 주어지게 된다. 오케이? 자, 이때 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나요? 뉴턴 미터라는 단위라고 하는데 뉴턴 미터는 동일하게 누구라고 쓸 수 있어? 줄이라고 쓰기로 했죠. 이번 시험 범위들이지다. 3단원. 자, 그래서 이게 1의 정의라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그냥 노란칠도 안 할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보자. 힘이 이동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룰 때
힘의 이동 방향과 세트의 각을 이룰 때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자, 날아난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루고 힘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자. 이동 방향과 세타를 각을 이루고 물체는 자, 이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한대요? S만큼 이동했대요. 이때 힘을 두 방향으로 나눠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자, 힘의 방향에 대해서 이동 방향과 날아난 방향과 이동 방향의 수직한 두 방향으로 나눠보기로 한 거야. 이걸 나눌 때 어떻게 분해했지? 대각선을 F라고 하고 빨간 녀석을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자, 가로 성분이 FX야. 즉 FX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 y방향은 fy라고 하는 데에는 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이 두 가지로 계산되집니다. 어떻게 계산되지나요? x방향의 힘이 한 일을 wx라고 하자. 얘는 fx 곱하기 S가 되겠지. 그쵸? 그럼 뭐가 되지? 얘는 F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반면에 WY를 보자. Y방향으로 한 일은 FY는 존재하지. 하지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Y방향으로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따라서 얘는 0이 돼버리는 거야. 힘이나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서 얘를 변위라고 얘기할 때 힘과 변위는 벡터지만 일은 스칼라야.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W라는 녀석은 WX 더하기 WY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쓰기로 했다. 얘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썼다. 즉 얘는 F 도트 S라고 쓰기로 한 거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써주면 W는 F 도트 스칼라곱이야 S. 즉 얘는 FS 곱하기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물체 이거를 이용한 얘기야. 바로 윗줄 얘긴데 이런 얘기를 한번 보자. 자,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일 때.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이동 방향이 반대일 때. 자, 이때를 얘기해 보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거야. 자, 이때 물체가 운동하는데 물체는 뒷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 뒷방향으로 스몰 F라는 힘을 받고 있어요. 물체는 앞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인 이런 경우 뭐가 있지? 대표적인 이런 경우에 얘가 뭐가 있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 힘의 얘. 대표적인 얘 뭐가 있니? 마찰력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 그렇다면
이때 W는 힘의 크기 F 곱하기 이동거리 S 곱하기 코사인 유방향이 얼마큼 되는 거지? 몇 도? 몇 도? 180도가 되는 거지. 코사인 180도야. 코사인 180이면 얼마 하게? 코사인 파이 얼마야? 코사인 파이 얼마? 코사인 180도. 도현아, 코사인 180도. 너의 산수가 참 부러워.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거 5, 6학년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자, 이 함수는 무슨 함수지? 이거는 sin x라는 함수야. 오케이? 여기 sin x를 먼저 한번 볼게. 0일 때 얼마야? 0. 0이야. 한 주기만큼 갔을 때 우리는 2파이. 뭐라고 해? 180도라고 한단 말이야. 360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sin 360도는 얼마야? sin 360도 얼마야? 0. 0이지. 또 파이 180도도 얼마가 되지? 0. 0이야. 180도와 0도 사이 정중앙이면 얘는 얼마야? 90도지. 네. 90도면 얼마? 1. 1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270도 하면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1. 오케이. 30도 하면 30도 2분의 1. 45도 2분의 루트 2 0.7. 오케이. 60도 거의 다 갔어. 1에 2분의 루트 3. 응? 자, 코사인도 볼까? 코사인은 위상의 차이만 보여주면 돼.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오, 컴퓨터 깨졌다. 아, 컴퓨터 깨졌다. 깨졌어. 자꾸 서졌다. 그래도 집어던지고 그래. 졸다가는 흘렸지. 아니, 주머니... 핸드폰 씨, 내고 와야지. 까먹기는. 자, 0일 때 얼마야? 1. 90도일 때? 0. 180도일 때? 마이너스 1. 270도일 때? 0. 360도일 때? 1. 이해해요? 그래서 2파이라는 값, 360마다 되풀이하는 이런 주기적인 함수가 삼각함수들이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180도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FS가 되는 거야. 어? 1이 마이너스래. 1이 마이너스면 어떤 일이 생길까? 1이 마이너스면 물체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물체의 에너지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지가 일을 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돼. 대표적인 게 마찰력에 대한 일 또는 공기저항력에 대한 일들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대.
애들 1학년 애들 뭐 전체적으로 단톡방 이제 만들어 갖고 했었나 봐. 근데 들어봐봐 얘기 들을게 존나 웃긴다니까. 단톡방에서 세 놈이 싸웠대. 지랄 단톡방에서 싸웠다고. 말로. 역시 초딩. 말로 싸웠는데. 역시 되게 웃긴 게 얘네들이 야 니네 여기서 싸우지 말고 딴 애들한테 방해되니까 다른 방을 파자. 그리고 세 명이 가갖고 욕방을 만든 거야. 진짜 재미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더니 끝없이 그냥 계속 욕질하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 엄마 나와야죠 이제. 그러니까 한 녀석이 두 애를 빼고서는 톡방을 또 만든 거야. 딴 애들 톡방. 그러니까 지네 또 빠졌다고 또 하고 나갖고 징징거리고 막 이랬나 봐. 진짜 웃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거 마지막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그 톡방을 따로 파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셋 다 말빨이 딸린다는 얘기예요. 은빈이는 절대 진리 없는데,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 만에 종결되죠, 이제. 선생님도 이겨먹는데, 그치? 하나는 또 개빨라가지고 남들 욕 하나 칠 때 한 5개 시키고. 셋 다 바보라는 소리죠. 요번에 구글 챗 GPT에서 버전 4에서 한글이 두 번째로 공용어가 됐어. 아, 고쳐졌어요? 챗GPT 영어하고 한글하고 일본어가 들어갔는데 한글이 들어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 구글 회장이 언젠가 한국에 왔었대. 그리고 어디에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SNS 문자를 치는데 광속도로 치고 있더라.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지? 라고 보니까 그게 한글 조합형이었다는 거야. 심지어 쿼티도 아니고 천지인 같고. 이건 좀 천지인은 진짜 엄마들 하는 건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자판이 지금처럼 배열이 안 돼 있고 스마트폰을 못 썼잖아. 그래갖고 단추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천지인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천지인 갖고 빡 하는 걸 보고 얘가 쓰러졌다는 거야. 걔가 아이폰으로 가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어떻게 치는지 아이폰이 왜 빨라져? 아, 니께 아이폰이라고 자랑한 거야? 걔가 아닐세 하고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하고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렇고 중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냐면 걔네들 아니 중에 한글 서비스대 그 영어 발음을 치더라고. 그럼 한자가 떠. 그럼 화살표로 움직여서 선택해. 근데 일본에도 그런. 일본은 그래도 숫자나 적잖아. 50음도니까. 근데 걔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게 천자가 넘거든. 그러고서는 그 짓 한데 막 기본적으로 쓴다 그래도 뭐 실제 쓰는 건 한 2-300자 정도 쓴다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걸 고른다고 하는데 개 어이없는 게 뭔지 아니? 옛날에 중국 애들이 한국 애들 문자 치는 거를 이겼어. 그렇게 쳐갔거든. 그건 손가락이 빠른 거야. 중국은 쪽수가 많다 보니까 손가락만 발달된 애들이 있어. 한국에는 은민이처럼 입이 발달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손가락만 너 손가락도 발달했구나.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엄청나게 빠르게 친 애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아무튼 구글 회장이 한글을 보고 반했대. 역시.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문자를 조합해서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컴퓨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알파벳 한 글자 표현하는데 2비트가 필요해요. 근데 한글은 한 글자 조합해갖고 세 글자 이제 세 개의 자모를 묶어서 쓰는데 그게 3비트가 필요해. 그러면 불리하네? 네. 알파벳 자모 한두 자 갖고 단어 표현할 수 있어? 없지. 보통 뭐 대여섯 글자들이 많잖아, 그지? 적어도. 근데 한글은 두 글자란 말이야. 한글은 되게 두 글자, 세 글자가 많아. 그럼 3비트 내지 9비트면 단어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그 니네 그거 아니? 진폐증이라는 거? 진폐증이라는 말이 있어. 진폐증이라는 게 폐 속에 광부 아저씨들이 판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폐 속이 석화되는 증상이야. 진폐증이라는데 그 진폐증이 영어 단어가 50자가 넘어. 단어가요? 50글자가 넘어.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 단어일 거야. 그래갖고 50자가 넘는데 진폐증 3개면 끝이잖아. 9비트면 끝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한글이 저장하는 형태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문자구나 라고 얘기했대. 일본어는 한자 배경을 쫓아다니는데 50음도니까 걔 자체가 2비트를 계속 쓴단 말이야. 조합을 못 시키고 그걸 글자 하나로 인식하는 거, 알파벳으로. 근데 한글은 조합하잖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가 한글이다. 한글 만세. 그럼요. 한글날도 아닌데 한글 얘기해서 미안해. 한국 자, 일의 단위는요. 일의 웃기다. 일의 단위는 자 스칼라 양이며 단위로는 줄을 사용한다. 자 1줄은 1뉴턴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m 이동시킬 때 일의 양이다. 자 1줄은 1뉴턴 미터라고 하고 얘는 또 이렇게도 표현해 줍니다. 1줄이라는 값은 1뉴턴 미터이고 얘는 1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해. 얘도 1의 단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분역과 합력이 한 일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자. 다음 시간 얘기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라고? 지민이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상훈쌤 수업하고 계셔. 와 진짜 웃기다. 요즘 중학교 1학년 그런 짓 하는 거. 네, 이거 봐요. 선생님 줄러 갖고 온 거지?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진짜 딱 그...